우리 상처가 많이 아물어져서 다행이다. 응? 모기 어디야? 아유, 그 단에 그 다 먹나? 어? 그 단에 다 먹어서 다 먹었나? 그거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들아, 비웃기다. 비운다고. 하나, 조금 더 먹어. 응, 자. 모기가 뭐, 응, 참. 돌아. 아이야. 아이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다친다, 이거. 돌아. 우리들이가 아이고, 우리들이 밥 먹자. 또그 갖다 주면 똥 먹. 또그 그래, 하나 이거 먹. 또 갖다 주면 똥 먹. 엄마 이봐라, 쏟았다. 둘아, 쏟았다. 아이고, 이 아까운 걸 하나 자. 우리들이는 입구에 딱 갖다 줘야 먹지. 응? 우리들이는 쏟았다 이봐라. 아유, 내가 웃으라. 들어. 우리들이는 입구에 갖다 줘야 먹지. 들어. 하나. 자. 딱 그 코앞에 갖다 줘야 먹는다. 응? 우리 둘이는. 자. 암흑기가 하나 먹어. 천천히 먹어. 알았지? 호도야, 이거 써던 거는 빗자루가 썰어야 되겠다.
이쁘다. 비 온다. 응? 비가 와. 먹어. 들어. 어디야? 어디? 이제 이봐, 아줌마, 떠다가 지금 이봐. 이, 어, 이러면 안 된다. 좀 더 줄까? 어? 하나? 하나, 좀 더 먹어. 자. 자, 좀 더 먹어. 하나. 우리 사랑하는 유치님 덕분에 우리 우리 유기의 길냥이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유치님들 정성 어린 소중한 계좌 후원 한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와 비리를 보면은, 우리 깐돌이와 우리 짱도구가 생각이 납니다. 깐돌이는 5년 전에 별이 되고, 우리 짱도구는 작년에 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늘 아이들 잘 먹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깔나는 체육상이 많이 부족한데 응원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 경남에는 지금 비가 왔다가 흐리다가 해서 모기 때가 들썩거립니다. 우리 배지맹 TV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해 토끼따 언니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배지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배진맹 선생님께서 정말 알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먹이라고 소중한 계좌 후원 정말 큰 돈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한 푼 한 푼 정말 아이들에게 잘 쓰고 있습니다. 유기견 길냥이 아이들에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연님도 가수 홍소연님 방에서 스패너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수 홍소연님도 매주 수요일 11시,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5시에 추억의 라이브 카페 하고 있지에 여러분들 거기서 스패너를 해주시는 우리 이수연님 정말 요즘에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따뜻한 계좌 후원 해주시고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힘내라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지려고 몇 번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유치님들 덕분에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유치님들 큰 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종교는 하느님이고 불교고 다 종교는 각자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한 사람으로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잘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우리 쌍둥이가 별이 된 관계로 와사품이 와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봐서 제가 소야, 소야, 고맙습니다 해 이리 와, 이리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아이들을 봐서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호두가 상처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상처가 이렇게 많이 아물었습니다. 보세요, 이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정말 운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우리 둘이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고 밥도 제자리에 갖다 줘야 먹고 우리 둘이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랄라 음악여행도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저에게 소중한 후원도 해주시고 우리 가수 홍소연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배신맨 TV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정말로 기타 연주로서 멋지게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유치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익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 아이들을 봐서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습니다. 모기떼가 저한테 달라붙어도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팔에는 우리 길라이들 밥을 주다 보면은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풀독이 올라가지고 여기 지금 부어 올라가고 한 일주일 지금 다 돼갑니다. 피부약 알로에도 발라봤는데도 잘안 낫더라고요. 이렇게 모기떼가 물어가지고 손이 빨갛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는 지금 풀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이 팔이 지금 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 밥을 주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또 장갑 끼고 이렇게 막 몸을 감싸고 이런 거는 조금은 그런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맨살로 그냥 하는 게 그냥 편트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우리 유치님들 방송에서도 일일이 인사를 못해서 눈 시력이 안 좋은 관계로 일일이 인사를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제가 천장에 매달리가 있거나 기팅, 눈팅, 점팅 그리고 방송을 때로는 놓친 방송은 제가 다시 풀 시청 제 방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 주신 우리 맛깔나루 최회사님은 못나이입니다. 못나이 맛깔나루 최회사님 보잘것없는데 응원해 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호두랑 둘이도 많이 이제 우리 호두도 이제 이제 우리 호두도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둘이 보세요. 우리 둘이는 항상 밥을 옆에 갖다 줘야 먹습니다. 우리 둘이 한번 보세요. 앉아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둘이는 옆에 밥을 항상 옆에 갖다 줘야 먹습니다.
우리 둘이는 옆에 밥을 갖다 줘야 먹지, 안 그러면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밥을 엎질러서 아이들 밥을 주다가 목이한테 많이 뜯겨갖고 밥을 좀 쏟았습니다. 가문네, 뚜라, 뚜라, 아이고, 놀래라. 니 왜 놀래노, 갑자기. 다 먹었네. 우리 둘이는 사람들 경계를 좀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장마가 타고 오니까는 이제 더 아이들이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아이들이 누나 여기 있다. 여기 물하고 있어. 장마철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더욱더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정말 장마철이 되면 길 아이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주도 많이 건강해지고 우리 집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겁쟁이는 밥을 항상 옆에 갖다 줘야 먹는 아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권에 접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식사들 잘 하시고, 식중도 조심하시고, 정말 식중독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식중독에는 깻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깻잎을 살짝 데쳐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생굴로 먹으면은 식중독에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주스 들었어요. 말도 남처럼 애교 있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도 편집 같은 것도 할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자르고 뭐 편집하고 이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호두 둘이를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호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이 아이들을 버리는 거나 제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의 토끼타 언니도 여러분들 일요일 날 오후에 저녁 7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김의 유라 카페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 장류에 계시는 분들은 가서 많이들 유기견 아이들을 위해서 구조를 하시고 병원에 치료도 하시고 하십니다. 저는 치료까지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먹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고 또 제 사비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또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꿀떡같지만은 또 이 아이들을 또 보면은 또 그렇게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그 세월이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아픔을 견디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제가 힘 닿을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도우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유튜브 제가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지만은 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와사본 작년에 와사본 관계로 눈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천장에서 일일이 인사를 못해도 여러분들 삐지지 마시고 항상 저는 한결 누구누구를 떠나서 한결같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새낭일망TV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길 아이들 밥을 주면서 새낭일망 밤 10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0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장민도 월수금 밤 10시에 하는데 제가 일일이 스팬으로서 일일이 책임을 못 지고 점만 찍고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란 장미님한테도 우리 새낭일망 선생님도 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천 돌지 언니도 정말 김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9시에 나팔 부는 셀프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성자님도 힘내시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는 1개월 전에 거를 재방을 봤습니다. 가수 성자님 힘내세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엣지러버님도 늘 고맙고 맛깔나는 최혜사님 방에 오신 우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가수 정대식님도 감사하고 김희윤 힐링님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7시 노래하는 공룡님도 수요일 6시 토요일 4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라일락 어머니님도 수요일 토요일 5시 우리 귀원배 하인님도 월요일 낮 1시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서 노래 방송에 주로 많이 가고 동물 방송을 많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섭섭지 않는 맛깔나는 최여사입니다. 알게 모르게 천장에서 여러분들을 응원을 합니다. 우리 담꽃 꿈꾸다 타로님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미래조각님도 감사하고 우리 슈퍼 미니카님도 출퇴근길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우리 호두랑 둘이 있는 데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캣맘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이 다니다 보면은 밖으로 별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별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을 그거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우리 호두 둘이, 우리 급쟁이 둘이 한번 삐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쟁이 둘이 한번 삐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풀독이 올라가지고, 조금 가려움증이 조금 심합니다. 풀독이 올라가고. 조금 가려움증이 조금 심합니다. 풀독이 올라갔고 이쪽에 풀독이 좀 많이 올라갔고 지금 부어가지고 지금 뭐 전신에 지금 길랑이 아이들 밥 주고 밥을 다못 주고 왔는데도 이렇게 모기한테 많이 뜯겼습니다. 우리 급쟁이 우리 둘이 여러분들 이 둘이는 밥을 딱 제자리 갖다 줘야 먹는 아입니다.
이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들어와. 들어와, 비 온다. 집안에서, 집안에 자라. 우리 둘이랑 호두를 보면, 우리 깐돌이, 우리 도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도구는 작년에 갔습니다. 17년을 데리고 있다가 갔어요. 우리 까돌이는 타약을 다섯 번이나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12년을 제가 데리고 있다가 어머님이 데리고 있다가 한룡산에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장도구는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아주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데 있습니다. 두라, 안녕하세요, 캐. 고맙습니다, 캐. 집에 딱 있어, 알았지? 응? 이 애는 겁쟁이에요. 밥도 지자리 갖다 줘야 먹는 애예요. 이 애가 이 눈빛 한번 보세요. 이 천사 같은 눈빛을 사람들이, 응? 두라. 돌아 있어, 응? 겁 먹지 마. 아무도 네 해코지 하는 해코지 할 사람이 없어. 해코지 안 한다. 겁 먹지 마, 알았지? 우리 둘이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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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얘는 겁을 지금 많이 먹습니다. 근데 호두는 그렇게 겁 먹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호두야, 자나. 어서 잠자나. 아, 이 줄이요. 줄이. 줄이 이리 놓고. 이 먹고. 호두야. 우리 호두 한번 보세요. 호두야. 먹고 있어? 응?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가 편집을 못합니다. 끝까지 봐주실 수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좀 봐주세요. 봐주시고, 좋아요는 어디를 가도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